캠핑캡 컨셉이 페스티벌이에요. 컴패티 가지고 막 엄청 놀고 트램플린 위에서도 뛰고 막 좀 즐거운 무드로 찍었어요. Where is the love? We can find the love. So right now, baby, 이틀 많이 이용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무대예요. 제가 평소에서도 이런 무드 좋아하고 되게 다크하면서도 분위기 있고 그리고 약간 빛을 이용해서 하는 사진들 제가 굉장히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딱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컨셉을 하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켓 촬영을 했는데요. 여의도 불꽃놀이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분위기에서 폭죽도 터뜨리고 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조금 느낌적인 촬영이라 패럿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패럿분들이 조금 느낌을 위주로 많이 봐주시면 사진 이야기도 쉬울 것 같아요. 자켓은 뭔가 좀 세븐틴 앨범 사진 중에서 좀 더 특별한 느낌을 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할 때 너무 재밌었고 연막탄을 이제 뿌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잘 나올 것 같아서 캐럿분들이 좋아하실 생각을 하면서 잘 찍고 있습니다. 저희 세븐틴 11집 미니앨범의 자켓 촬영 2일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을 나가기 전 이제 집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찍어봤는데 저번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고 저번에 페스티벌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찍어봤는데 이번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좀 열심히 좀 재밌게 편안하게 찍어본 것 같아서 재밌는 사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에게로 뛰어든 건 아까 숨이 차오른다는 건 맘이 벅차던 듯이야 심장이 뛰고 있어 우리가 하나 난 듯이야 내 뒤로 따뜻한 너의 떨림에 시간을 꽂아 펼쳐진 설렘에 It is you 우리가 그냥 날 재울 다음 세계죠 강한 믿음에 던져서 있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파란색 사막과 눈빛 바다 너무 이유가 있어 넌 내 존재 다채롭게 물들여줘 1일차에 찍었던 페스티벌 컨셉을 나가기 위해서 운동방 제 방이죠 제 방에서 이제 저를 좀 꾸미고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컨셉을 찍었다 왔습니다. 또 요즘에 운동에 빠져있는데 운동방에서 찍으니까 좀 자연스럽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영원히 멈추지 않은 이곳 같은 자리에 So get so stay with me oh. 나 모르... 원래 머리 좀 잘랐어요. 자르시다 해가지고 뭔가 자연스러운 뭔가 방 안에서의 모습을 찍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너니까 여기서 우리 널 다 You know what 후회하지 않아 너에게로 뛰어든 거 이번 순간 모니터를 보는데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끝까지 열심히 찍어볼게요. 내 뒤로 따뜻한 너의 떨림에 시야 우정 걸쳐진 설렘에 이제 우리가 그녀를 재울 다음 세계죠 반드시 빛나 back to back 페스티벌 가기 전에 옷을 고르는 그 설레는 그런 기분 그리고 좀 방에서 그 가기 전에 쉬는 그런 라운징하는 그런 느낌도 찍어봤고요. 오늘 특별하게 캐럿반을 이렇게 레인부츠랑 레인코트랑 이렇게 비오는 느낌으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느낌을 찍어봤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방금 찍은 그 캐럿반을 엄청 밝게 찍어가지고 사진 보시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안녕. 자켓 촬영하면서 새로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상황을 연기하면서 촬영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또 새로운 느낌의 이게 다 다르니까요 멤버들마다 새로운 느낌의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앨범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는 에버랜드 앨범 찍었고요 자켓 찍었고요. 여러분 자켓 비하인드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벌써 11집 자켓을 하나, 둘, 세 가지 버전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캐럿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캐럿반 같나요? 누가 봐도 캐럿반인 것 같은 캐럿반.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저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오늘은 또 저희가 평소에도 우리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캐럿반 컨셉이 우비 소년 네, 길을 맞는 소년들 뭔가 발랄하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이런 뭔가 구름 세트와 코어인 듯한 느낌에 기분 좋게 잘 찍어봤던 것 같은데 저번에 또 웨딩 컨셉으로 찍었잖아요. 근데 캐럿분들이 되게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알아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쁘게 잘 찍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니 11집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이것은 캐럿반 우비 소년단 버전. 우비 소년단.
맞춰 최고조로 갈 수 있게 1분 1초가 반짝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KBS 나는 우리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아 지금 우리들은 여전히 처음과 같아 오늘 저희 새로 나올 앨범 두 번째 자켓 촬영 날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였고요. 오늘도 왜 요즘 왜 이렇게 마지막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 순서였는데 잘 찍어봤어요. 지금 복장만 봐도 아시겠지만 28의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이러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캐럿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아무튼 뭐 멤버들 모두 열심히 진행한 자켓 촬영 이틀 차였고요. 또 아직 남은 촬영들이 많습니다. 네, 첫째 날도 너무 잘 나왔고 둘째 날도 너무 잘 나와서 캐럿들이 정말 예쁘고 멋진 세븐틴 사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심 캐럿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촬영도 화이팅! 와이. 오늘 자켓 촬영하러 왔거든요. 지금 나와야 된대요. 안녕. 손가락을 잡아 기다리게 하자 말 보고 싶어 아니 모두에게 널 보여주고 싶어 널 이미 사랑에 맛 가득 가득 채우고 I will love to you 잠이 드는 해와 아침에 맞는 저 달빛이 너에게로 데려다 주고 너를 바라보며 이번 또 앨범 컨셉이 페스티벌 아닙니까? 제가 해석한 오늘의 컨셉은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순간에 근처 공원 같은 곳에 여유롭게 쉼을 만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갈 준비를 할 때 입고 있던 옷과 지금 이 순간의 옷이 또 같은데요. 저는 어떤 오랜만에 앨범 속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널 이미 사랑에 맛 가득 가득 채우고 I will love to you 잠이 드는 해와 영상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런 디렉을 받는 영상을 제가 사실 평소에 좀 많이 봐서 저런 것들을 하기 편했던 것 같고 찍어주신 포토시장 제가 음료수를 뿌리는 컷을 찍을 때 너무 실장님한테 뿌려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작게 사진 다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페스티벌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했는데 저번에 촬영할 때랑 약간 제가 저번에 만약에 밤이었으면 이번에 약간 낮에 같은 느낌 널 따라 부를게 똑같은 멜로디
널 따라 울고 웃어 모든 사랑을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My headline now, my headline now. 아름다워 나 Because you're my headline now, my headline now. You're my headline now. 이번에는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쇼 제목이 세븐틴 헤븐 축제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모습과 옷을 딱 입고 이제 멋진 축제로 이제 와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일단 앨범 내용도 너무 좋고 사실 지금 저는 타이틀곡을 사실 들었는데 굉장히 신나고 이 앨범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가 나와서 진짜 잘될 것 같아요. 잠이 드는 해와 아침에 맞는 저 달빛이 너에게로 데려다주고 너를 바라보아 주차랑 같이 계셔 우리 나의 트레저 준비돼서 널 따라 부를게 똑같은 멜로디 널 따라 울고 웃어 모든 사랑을 건넨 이 밤 아름다워 나 Because you're my headline no my headline no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